안녕하세요. 금리 인상도 못 이기는 강남 아파트 불패론 뉴스를 보며 든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도 못 이긴 강남 아파트 불패론. 강남 아파트는 불패, 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뭐 강남의 뭐 대치동에 뭐 무슨 아파트가 뭐 30억을 찍었습니다. 뭐 어디가 40억을 찍었습니다. 타워플리스가 뭐 38억입니다. 압구정동에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뭐 60억입니다. 뭐 헬리오시티가 25억입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 예를 들어 뭐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된다 라고 한들 그건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고 팔수 있는 물건들인 거죠. 뭐 보통의 국민들이 보통의 서민들이 넘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가격대에 물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전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나 우상향하고 불패 신화이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호재다, 뭐돈벌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거죠. 예. 예전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가 31평이 6억대가 되고 도곡의 렉셀 30평대 아파트가 9억 5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예,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그 당시에 1년 동안 5번 1.25%를 올렸습니다. 그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걸 볼 때,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굳건하게,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할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다를 것 같은 거죠. 아무리 강남 아파트라고 해도 뭐 무리하게 빚지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인 거죠. 이미 지금도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금리 인상하고 뭐 원금 상환 요구 받고 있고 뭐 한동안은 뭐 집값이 오를 명분이 좀안 보이는 거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국제, 그, 물류, 뭐,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가 오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주변 상황들이 되게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내년 6월 말로 종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또 앞당길 수 있다? 뭐, 금리를 2022년에 3번 올리고, 23년에 6번까지 올릴 수 있다? 뭐, 6번이 아니라 7번까지 올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게 많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들 모두 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에는, 악영향을 줄수 있는 얘기들 뿐인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남 아파트는 불패,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일부 유튜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지금이라도 사라, 달러 빚을 내라, 사채 빚을 내서라도 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강남 아파트만 홀로 근지하게 지낼 수 없다. 눈앞에 있는 자기 강남 아파트 호가가 몇배 올라서 신나고 가슴이 뛰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떤 상품이든 어떤 재화든 간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분명히 적용이 된다. 사람이 많이 찾으면 가격은 오르고 외면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쉽게 부자 될 생각을 하면 쉽게 망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게 닥칠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의심하고, 직접 자기가 확인,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뭐, 벼락 거지 운운하며 남의, 욕망을 부추기고, 남을 비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들이 대략 몰락할 가능성이 더큰 거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아파트 가격, 뭐, 강남의 아파트든 뭐든 부동산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건설업계는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가를 내릴 생각이 없다. 계속 주변 시세를 올려놔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계속 호가를 유지시키는 건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실제로 집값이 내렸다라는 건 당장 겪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강남 아파트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 점점 줄어들고,
무리하게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내놓기 시작하고 하면 그게 계속 심해지고 또 심해지면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말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재물 지향이 되지 않게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거다. 그래야 안전하게 생존하고 우리의 미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다. 잘 대비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우리는 극도의 고통 속에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내가 등 따습고 배부른 상태에서 정말로 치열하고 절박한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죽을 같은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깨달음의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인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처럼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지금 현재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좀더 의미 있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미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아무리 되어도 강남의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 강남 아파트 불패론이 뉴스로 이게 곧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도 그 뉴스가 계속 근지하게 나와 있을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국토부 장관께서 40% 폭락한 때가 있다.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아마 떠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푸어다, 집거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또 그런 뉴스들이 또 언론에 뭐 PD 수첩이나 아니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든 또 나오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또 곰곰이 해봅니다. 이 세상에 불패는 없다. 불패는 없고 아무리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게 돼 있고 좋은 것은 나빠지고 나빠진 건 나쁜 것은 좋아지게 마련이다. 이게 뭐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든 간에 항상 사물은 변하게 돼 있다. 그게 사이클이 됐건 뭐 봄여름 가을 겨울이 됐건 순환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추워지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혹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사리깊게 판단하고 세상을 내다보는 게좀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다될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다 흘러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상 대비책,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좀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강남 불패론 뉴스를 보며 든 생각입니다. 절대 불패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